전형태의 반격을 통한 최경기냐 아니면 박성준 아첫경기 진영사 반하면서 거의 끝낼 뻔 발가 거의 다 갔었는데 스스로의 실책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아, 두번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버리냐 전형태 진영수가 했듯이 재경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에게 재경기 풍경 할지 몰라요. 아무튼 이기고 와야 됩니다. 몇 번을 돌더라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제재 경기의 세 번째 대결 박성준 진영 매번 블러스타운 위쪽이에요. 이에 맞서는 이제 변형수 선수의 진영은 이곳입니다. 자, 과연 한 바퀴 더 도는지 더 돌지 여기서 끝낼지 보겠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자 투신의 전투 본능 아무튼 방금 전 경기에서 잘 드러났고요. 만약에 네, 네. 그렇죠. 그런 게 투신의 전투 본능이에요. 아까 전에 그 진영 선수가 머린으로는 성공 걸렸는데 1점차를 해주면서 드론들이 네. 달라붙으니까 파이어맨스로 드론 강제 공격해서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아이고 뉴탈린스크로 게릴라 전하면서 드론 보충해야겠구나 가 아니라 저글링 다 찍자. 이게 투신의 전투 본능이죠. 예. 네, 지금 일단 그 구프를 선택을 했거든요. 박성준 선수. 예. 그리고 베스까지. 네. 아예 구발업을 통해서 초반. 물론 뭐 어떤 변혁태 선수의 구발업은 아니고 일단 구드론을 선택한 이유가 뭐 상대의 어떤 그 방심을 한번 급습해보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구드론. 네, 어떤 스퍼닝 투어를 빨리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10드론을 한 네, 이런 그림인가 보네요. 그리고 진영재 성찰병은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그쵸, 네, 드론 10기죠. 두 번째 오버로든 뽑아내면서 이제 저글링을 찍겠죠. 피해를 주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겠다는 의도고요. 박성훈 선수 네. 그 저글링이 달려오는 걸 보고 상대편의 의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마린 더블이든 이내에서 또 네, 테란 역시 빠른 앞마다 확장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이런 빌드를 선택한 것 같은데 네. 아직 노출이 안 됐어요. 아 저거링 나왔죠. 아, 머리 잘 살려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입구 쪽에 이렇게 좁혀놓습니다. 야 만약에 네, 변형태 선수가 네, 원머린 더블, 뭐 꼭 원머린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원베럭스 상황에서 하여튼 더블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많이 꼬이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서플라이 디프하고 베럭스 250원을 팍팍 쓰면서 짓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는 미네랄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즉흥적으로 입구를 잘 막았습니다. 네. 뭐 그래도 박성 선수도 저글링 활용해서 상대의 뭐 어떤 입구 난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본진에서의 투배력을 강제하게끔 했기 때문에 뭐 저거 역시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나쁘지 않고요. 그럼요. 병치 선수의 뜻대로 뭐 의도대로 빌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입구를 일단 막고 봤어야 되니까요. 네, 뭐 이렇게 출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 나가더라도 테란 입장에서도 뭐 빌드가 아주 심각하게 꼬이고 망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 해도 내가 머릿속에 쫙 그려진 청사진대로 그려지지가 않고 상대방 때문에 내 의도가 네. 어긋나고 엇박이 나고 꼬이면은 안 좋거든요. 네. 지금 투베럭 상태에서 더블 네. 투베럭 상태에서 더블 커맨드인데 애초에 생각했던 원베럭 더블 커맨드가 아니라는 점부터 뭐 변태 선수는 기분이 뭐 썩 좋은 건 아닐 네. 수 있죠. 꽤나 꼬인 거예요. 투베럭스를 딱 지어놓고 네. 그 투베럭스를 쉬어가면서 뒤늦게 미네랄 400 모아서 더블을 한다는 거는 저 투베럭스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 그 추가적으로 베럭스 짓는 데 들어간 미네랄 150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까? 그럼요. 아 근데 이거 초반 생산대 머리 잃으면 안 되는데요. 네. 중간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뭐 의도된 대로 확정 가져가야 될 테고 일단 박성준. 네, 그래도 어쨌건 뭐 이래저래 변영태 선수로서는 박성준 선수의 여러 가지 뭐 기습이면 기습, 뭔가 같은 노림수가 있는 플레이를 언제나 투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변영태 선수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어쨌건 대처를 해내면서 더블 커맨드 한 대까지 성공을 했고요. 네. 스파이어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박성준. 네, 일단은 뭐 스파이어가 일정 시간 동안 완성되기 전까지는 드론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박성준 선수의 투에 처리 미탈리스크의 흔들기, 네, 미탈리스크 흔들기가 얼마만큼 적중할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쨌건 예, 아주 그 저그가 초반에 좀 가난하게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박성준 선수가 뽑은 병력은 굉장히 조금이거든요. 예, 그리고 박성준 선수가 성공적으로 드론 충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당장의 저그의 모습은 좀 부유한 편이고요. 네. 이거 멀티 타이밍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려는 박성준 선수의 움직임인데, 네, 보통 이타 밑에 아예 그 3회 처리를 본진에 지을 수도 있는데 그 3회 처리를 멀티에다 지금 지어버렸어요. 이거는 네. 뮤탈리스크를 통한 시간 벌기를 하면서 장기전을 도모를 하고 있고요. 자, 다섯시적 추가 멀티, 박성준. 자, 그러는 건데, 진영수도, 변영수 선수도 병력들을 약간 던진 네. 배치하고 있어요. 경기를 워낙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세 네. 명, 세 네. 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몇 번 돌아갈, 자, 계속 돌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 변영수 선수 정찰이 중요해요. 와, 참. 예, 진짜 그야말로 도배를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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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지금 멀티 타이밍은 굉장히 빠른 거기, 거죠. 네, 그 이 진영수 선수가 네, 카트리나 맵에서 투신의 뮤탈리스크에 당하는 걸 갖다 변영 선수 봤거든요. 네. 네, 정말 화끈하게 짓고 있습니다, 진짜. 네,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 지하라. 야, 이건 박성준 선수 물론 그 자리에 운이 나쁘게도 머리메디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뮤탈리스크 잃었어요, 하나. 네, 하나 잃고 체력 좀 빠졌어요. 어떤 뮤탈은요. 야, 굉장한 손해를 본 네,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뮤탈이 만약에 예, 여기서 뮤탈리스크가 예, 재미를 보지 못하고 그냥 쉽게 잃어버리게 되면 5시 멀티가 안정되게 돌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뮤탈이 최대한 상대편을 묶어놔야지 그 다음 작전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스티팩 머리 나고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죠. 네. 스티팩 효과 풀리면 싸우고. 두 선수 성향 나오네요. 네. 뭐 누구도 양보 안 합니다. 그 공격적인 성향. 네. 변영태가 이 박성준의 이 뮤탈 컨트롤 타이밍을 좀 읽고 있어요. 그 이 또 이 예? 어? 그 있습니다. 그 이 예. 남자들은 다 알거든요. 그 이상하게도 보면은 그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꼭 이놈하고는 승부를 하고 싶어. 예? 이런 그 친구가 꼭 있어요. 예. 지금 둘이 서로 그런 거예요, 지금. 기계에서 서로 밀리지 않으려는 네. 모습이죠. 아, 네, 방금 전 저글링 가운데 뮤탈로 꽤 많은, 바이오닉을 네. 추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박성준 선수가 짜온 시나리오대로 출발이 좋거든요. 네. 어쨌든 뮤탈리스크가 지금 시간을 잘 끌고 있고요. 네. 네, 그러나 박성준 선수는 진영수 선수와의 역전패도, 머릿속에 잘 그, 그리면서 이번 경기를 해야죠. 그 경기 때 어땠느냐. 머린들 그렇게 많이 줄였지만 어쨌건 더블 커맨드한테라는 게 궁극적으로 1급 피해를 입히지 못하니까 뭐 진영 선수가 컨트롤도 너무 잘하긴 네. 했지만 타이밍이 한번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지금 박성준 선수의 의도가 뭔가요? 어떤 러커로서의 전환 타이밍을 사실 지금은 가져가줘야 되는데 아예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좀 더 어떤 그 재미를 보려는 생각인가요? 아직 히드라리스크 대인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화면상 어떤 새로운 병력 조합의 네. 계획이 안 보이죠? 글쎄요, 이게 물론 그 박성준 선수가 나름 재미를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예, 그렇게까지 부여하지 않거든요, 드론이. 네. 글쎄요, 근데 아무튼 네, 결국 안마나 멀티를 지켜내면서 베너토 선수가 막고 막아서 테크트리가 완성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게 박성준 선수가 재미는 재미대로 봤지만 경기를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뮤탈로 어느 정도 아무리 재미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작전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네, 예, 박성준 선수가 뭐 1, 2, 3경기 테란하고 이제 세 번의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어중간하게 체크 올리고 어중간하게 뭐 이것저것 준비하니 네?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역시 낫구나 이렇게 네. 또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성준 선수 그냥
저희 현재 모습은 저글링 뮤탈리스크 우리 분위기입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뮤탈리스크를 잃게 되면은 물론 그 전에 승부수를 던지면 배슬 나오기 전에 소모전을 해서 앞마다 띄워야 이게 박성준 네. 선수가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가능하죠 지금 박성준. 자 네. 병력들을 본진 쪽에 이렇게 묶어두게 하고 네. 앞마당 털은 순식간에 저글링을 밀어버릴 네. 수 있어요. 3-3의 철인데도 멀티 지역에서는 뭐 거의 게스트 이제야 뭐 미나리치하는 네. 이거 막히면 또 제재지의 경기 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대형이 그냥 밀리잖아요 이걸. 그때 지금 변형태가 너무 좋은 자리로 갑니다. 변형태에게 왜 여기서 지지 박성준 입장에서 괜찮게 진행되는 그림이었어요. 골동력 다 갔다 보았어요. 참 이렇게 큰 그림이 어긋나나요. 지금 네. 보시면은 5시 멀티 가져가는 타이밍도 좋았고 그 뮤탈리스크로 시간 벌면서 드롭도 가내고 럭크 갔으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의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장기전 갔으면 괜찮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 지금 보면은 네, 또 이제 박성준 선수가 바로 지지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박성준 선수가 짰던 건 이겁니다. 뮤탈리스크로 반대쪽으로 막 교란을 해가지고 변형태 선수의 머리 병력들이 그쪽에 다수가 배치되게 만들어 놓고 앞마당 쪽에 있는 터렛밖에 없으니까 네, 저글링들 밀어넣어서 터렛들이야 저글링으로 금방 때려 부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뒤늦게 수비하러 오는 머리들 진영 안 갖춰준 걸 덮치겠다는 의미였는데 확 들어가 보니까 변혁수 선수가 그 터렛 주변에다가 머리들을 미리 배치를 놨죠. 네. 아차차 빼기도 뭐하고 그냥 싸워봤는데 경멸당하니까 에 쿨하게 CG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지금. 네. 야 이미 진짜 끝까지 나옵니까? 저는 끝나는데 하는데 네. 들어갔어요 진짜. 무엇보다도 박성근 선수의 의도를 너무 잘 간파했습니다. 보통 미네랄 채취 주위에 미사일 터렛 채취 입구에 미사일 터렛을 지을 게 대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변형태가